다홍이 해봐야지. 첫 번째. 또 다홍이 해봐야지. 첫 번째. 아예 해지 마. 우리 아이인데? 한번, 예, 네, 다홍이도 한번 볼게요. 다홍이 지금 스무 살이라면서요. 아, 예. 다홍이 지났잖아요. 양이 나이로. 다 됐어요, 지금. 그래도 아예예요, 내 눈에는. 네. 자. 첫 번째. 네. 깊은 잠을 못 자고 자다가 자주 깨는 일이 종종 있다. 난데? 맞아. 그래요. 두 번째. 면역력 좀. 자, 두 번째 대답한지 보세요. 네. 감기에 잘 걸리고 한번 걸리면 잘 낫지 않는다. 세 번째는 잘 때 머리나 손발 같은 곳에 식은땀을 흘린다. 아이가 식은땀을 좀 많이 흘리면서 자는지 보시고요. 네 번째는 표준 체중보다 50% 이상 적거나 많이 나가는 편이다. 다섯 번째, 입안에 상처가 잘 생기고 구취가 자주 생긴다. 오, 마지막 여섯 번째. 다들 왜 이러세요? 마지막 여섯 번째, 아토피 같은 만성 피부질환이 있다.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? 성우 씨한 다섯 개 해당되신다. 본인이. 제가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나? 저 이유식을 대단시 이유식을 먹어보는 거 어때요? 우리 마흔살에 이유식을 먹어보잖아. 안성기 이유식이라고 하면 안 될 거야. 부록인데요? 차라리 노령기 걸로. 노령기 이유식. 아니 저희 딸은 지금 마지막에 하나 아토피는 아닌데 항상 이렇게 좀 건조해서 그런지 이렇게 좀 긁고 그런 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있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나머지는 괜찮아요. 잘했어, 잘했어. 칭찬해, 칭찬해. 한두 개 정도 해당이 된다고 하면 살짝 면역력 저하가 의심되기는 해요. 하지만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. 만약에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좀 심각한 면역력 저하 상태가 의심이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는 게 좋아요. 아이들은 불편한 걸 직접 이렇게 토로를 못하니까 평소에 엄마들이 잘 관찰을 해보시고 불편한 것 같다고 하면 진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죠. 부모님들이 이 방송 보시고 네. 좀 안심하셨을 것 같아요. 봄철에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를 대비하는 방법과 또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올봄 온 가족의 건강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.